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자, 새롭게 9월 시작했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작하죠. 화이팅! 우! 나도 할 수 있다! 우! 자, 수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에 금요일 해외시장 보시면 조금 혼조 경향도 미국이 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다우존스 0.16% 상승 마감,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3% 하락, 반도체 지수 0.61% 상승, 독일도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아시아권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은 60일 저항을 아직까지 쉽게 잘 넘어가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환율이 그래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2200원 밑으로 더 내려가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 이 기조는 좀 유지될 듯한 그런 시장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가 지금 7.16 위안이거든요. 이제 포치라 칭하는데요. 8위안대로 넘어가는 포바 현상도 일어날지 모르겠다 라고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적어도 7위안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치 현상이 향후 한 1년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제가 새로운 컨텐츠도 하나 올렸는데 환율에 대해서 조금 방송을 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했는데 칠판 강의입니다. 닥터K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방송도 한번 봐보시면 환율에 대해서 방송했으니까 도움 되시리라 생각 들고요. 자, 우려하던 상황은 하나 버려졌습니다. 9월 1일 날 미국이 관세 15% 3천억 달러 규모 중에 일부 PC, 휴대폰, 모니터 이런 부분 뺀 부분 1120억 규모의 1120억 달러입니다. 규모의 관세 15% 부과 예정대로 실시했고요. 중국도 예정한 대로 750억 달러 규모로 5% 10% 관세 부과 실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나 중국과 새로운 협상 생각지도 못한 협상 할 거다 뭐 이런 뻐꾸기만 날려놓은 겁니까? 닥터K는 조금 열받으면 조금 단어가 그죠? 저급해집니다. 아니 말로만 뭐 그죠? 중국과 뭐 엄청난 기존의 상황과 다른 협상하겠다더니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서 안도감을 표출하는 것도요. 기존의 날선 공방하기보다는 양방간에 쌍방간에 출혈을 하기보다는 그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쌍방간의 의견임에 틀림없다는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드량님 반갑고요. 혜영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전일 코스피 1971 라인까지도 강하게 여기 전고점 라인이거든요. 양봉 시연하면서 땡겨 올렸고요. 자, 코스닥도 5일 20일을 확실하게 이제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다. 그렇다면 윈도 드레싱 때문에 그랬는지가 약간 우려되는 점입니다만 저 코스닥 지금 먼저 펼쳐져 있으니까 여기 밑에 수급 상황 보시면 446억, 600억 규모로 코스닥도 쌍끌이, 코스피는 규모가 더 큽니다. 2270억, 그리고 기간은 1650억. 이 부분이 원래 약간 바뀌었었거든요. 장 종료 시점에 한 2, 300억씩 더
외국인이 기간 물량 더 받아주면서 매수 물량 늘린 부분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이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위로 뚫고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는 오늘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될 겁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와우. 코스피가 일단 0.8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국 선물 상황을 안 펴놨네요. 죄송합니다. 바탕화면 재밌죠? 예전에 스카이캐슬 부분을 우리 팀원들이 패러디해서 올려준 부분입니다. 자, 지금 목통으로 넣었는데 잠깐만요. 공부하자 이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홍콩의 문제도 조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9월 1일 날 했던 대규모 시위에서 공항을 점거하고 상당히 또 마찰이 있었는데, 홍콩 부분도 원만하게 조금 잘 해결이 되어야만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전 금요일 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죠? 자, 0.14%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상황 한번 보자면요. 야, 낙폭이 좀 있네요. 0.49% 다우존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0.79% 하락 출발 예상되네요. 야, 이것이 지금 아까 우려했던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무엇인가 하면 관세 서로 그냥 시행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지금 현재는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열려 봐야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건조세 출발했습니다. 일단 장 출발했습니다. 자, 특징이라면 전일 하이닉스가 6% 가까이 급등했죠. 72,700원에 아침 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7% 이상 수익 났죠. 5,000원 이상 수익 났으니까요. 야, 삼성 SDI가 왜 이래? 6.61% 빠졌네. 이야, 참. 저 삼성 SDI가 낙폭이 큽니다. 좀 이따가 악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 0.32% 코스피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 0.18%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약보합, 기아차 1%대 하락, 카카오. 삼성 SDI가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네요. 네이버는 급등했다가 밀리고요. KMW 상승 출발, 풍국 주정 상승 출발, 셀트리온 좀 밀립니다. SDI가 무슨 일이죠? 잠깐만요.
자, SDI가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 그죠? 선고 날에도 그냥 보합권으로 그냥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별 영향 없다 생각했는데 일단 빠르게 땡겨 올립니다. 일단 빠르게 땡겨 올리고 삼성 SDI. 야, ESS 2차전지 쪽에서 불이 또 났답니다. 자, ESS라 하면 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2개월 만에 다시 불이 났다. 근데 빨리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 당기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SDI가 낙폭 좀 있는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고 기아차 조금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양호입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일단 양호. 자, 0.31% 하락 출발했고요. 0.07% 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크게 무리 없고 외국인이 매수세 동참한다는 것 바람직하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 종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놓고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SDI 빠른 폭으로 낙폭 축소 중입니다. 야, 네이버는 시초가에 얼마가 간 거야? 6%. 장난 아니네요. 참 그죠? 자,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그죠? 네이버 닥터케이 주력 종목 아닙니까? 그죠? 자, 영관님도 어서 오시고. 저 이름이 헷갈리니까 영관님한테는 영관님이라 하고 수연님 아이디로 들어오는 수연님이라 할게요. 같은 분 맞습니까? 아니면 부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까?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뭔가 하면요, 부인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 많이 말려요. 위험하니까. 그죠? 주식하면 이혼한다는 사람들도 천지고요. 그죠? 많은데 부부가 합심해서 주식을 하는 것, 저는 저 입장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자, 예전 상황에 비교해서 부럽다 이 뜻입니다. 자, 로드 러너님 반갑고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자,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 그죠? 아무래도 전일 월말 효과, 윈도 드레싱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 중국 관세 그대로 시행해버린 데 대한 조금 불안감, and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조금 처지고 있어요. 이거 많이 처졌거든. 지금 하나는 나스닥은. 그래서 이게 조금, 왜냐하면 9월 1일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9월 1일 날 저도 기다렸거든요. 과연 관세 때린다 했는데 좋은 소식 기다리라 해놔놓고 뻥 때린 겁니까? 그죠?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그대로 때려버렸냐? 야, 뭐
잘 해보겠다더니 뭐 끝내주는 거 있다더니 없는가 보네. 이렇게 지금 약간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괜찮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해외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이고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0.46% 빠지고 0.78% 빠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 어떻다? 아이고 이게 맨날 날라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다? 0.3밖에 안 빠져. 보합이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PBR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0.8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금융위기 상황 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저점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커플링 할 모양입니다. 자, 미국이 올라가고 할 때 우리나라 못 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빠지든가 말든가.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도 어느 정도 된 것이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8월까지 마무리, 8월 분까지는 했었어야 되니까 끝났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기관도 같이 쌍끌이 들어온다면 연기금이 그동안 많이 사들어왔거든요. 그죠? 금융투자, 투신에서도 조금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쌍끌이 한번 들어오면서 위로 땡긴다면 2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K 반가. 연관님 제가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그죠? 아이디 두 개 들어온 거 딱 보고 아 원래는 연관님이 수연님인데 두 분 다 들었는가 보다 딱 눈치같이 눈치가 빠르거든 닥터 K가. KMW 또 간다 얘야. 와, KMW 진짜 많이 가요. 이거 완전 우리 35% 넘게 먹었거든요. 야, 또 간다. 네이버는 그런데 6% 갔다가 왜 밀리냐. 이왕이면 가지 계속. 야, 네이버 장난 아니에요. 카카오는 장난일 것 같아요. 다 들고 있어. 그죠? 하이닉스 6% 오르고 그냥 수도배 갔습니다. 노 프라블럼. 그죠? 기관 외국인 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전일 6% 갔으니까 쉬는 거 용서해 줄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카카오 물이 없고 기아차 이거 그냥 적당하니 여기 안에 있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삼성 SDI. 야, 아침에 놀랬는데 대본 땡겨 올립니다. No problem. 그죠? 야, 네이버가 근데. 그죠? 이 전고점 뚫는다 그랬거든요. 뚫었어요. 6% 올랐어. 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페이 기반 금융사업 확장 기대. 이거 벌써 아는 내용이고. 그죠? 그냥 뭐 별거 없는데 현재는. 그죠? 목표가 상향 증권사에서 제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들어 갑니다. KMW. 야, 5일선도 안 깨고 쭉 가고 있어요. 이거 끝내주기 발라먹고 있어요. 풍국 주정 병수님. 그죠? SK하이닉스 사라 할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어. 72,700원에 사세요 딱 했잖아. 그런데 병수님이 저 풍국주정 샀는데요. 그죠? 본전인근은 와 가지만 사라는 대로 샀으면 대박 7%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다 들었죠? 수현님도 들었고 다 들었죠? 그죠? 하라는 대로 하시면 실보다 득이 많을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검증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일까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병수님도 그죠? 풍국주정 한번 먹고 끊고 나온 겁니다. 한 이틀 만에 한 4-5% 먹었잖아. 그죠? 자,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들어갑니다.
SDI가 불난 것 때문에 또 조금 그렇긴 한데, 2차 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하락폭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 들어왔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 그러한 부분은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재판 같은 것도, 자,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 잠깐 하자면 파기환송 됐지 않습니까? 1년 걸린답니다. 결론 나올 때까지 재판하고 열고 길 또 잡고 그죠? 뭐 이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걸린다는데, 저 일단 불난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낙폭자고 있었는데 빠르게 땡겨 올려서 다행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봅시다. 아까 읽어봤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공급사가 무리하게 충전량을 높여도 된다 해서 불렸다 하는데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자, 셀트리온 전략도 좀 드려야 되겠죠. 그죠? 셀트리온이 저 이중 바닥 13만 7천원, 14만원 건대에 확실한 바닥을 형성하고, 이중 바닥 형성하고 20일도 돌파했습니다. 그죠? 눌려 주거든요. 이제 관심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권에 들어왔어요.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 자, 관심 있습니다. 일단 관심 있어요. 자, 20일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16만 건까지 갔다가, 그죠? 관심 있습니다. 20일 강하게 깨지 않고 적당히 버텨내면 이제 매수하자 소리 나옵니다. 자, 수현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여기 올라탈 때 어떻게 매수해볼까요? 할 때 저는 참아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속이 좀 쓰랬습니까? 그런데 기회 온다 그랬습니다. 기회 오죠.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갈 때, 여기 안 깨고 갈 때가 더 안전한 겁니다. 왜 이제 한번 한 템포 더 쉬어 가면서 좀 더 확인해 보자는지 닥터K의 전략을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여기 올라갈 때 좀 서운했을 거야. 야, 씨, 사고 싶었는데 참아라며? 올라가네? 솔직히 말해,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눌려줍니다. 이렇게 한방에 방방방방 치고 한 확률보다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 한번 눌렸다 갈 때 여기를 안 깨고 내려가면 더 확인되는 거거든요. 아, 여 15만원대 안 깨려고 하는가 보다.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추세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15만 7천원권 저항받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지켜볼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급등 이후에 조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하이닉스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뭐가 주도주라고요?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5G. 닥터K는 그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시스템 반도체 섹터도 강세 보이고 있고, 휴대폰 쪽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5G 휴대폰 부품 이렇게 형제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죠. 추세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별로예요 최근에. 자, 남북경협은 왜 꼬꾸라지고 있을까요? 뭐 안 좋은 소식 나왔습니까? 그죠? 남북경협 오늘 제법 조정받고 있고요. 그동안에 조금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넣던 조선주 조정 좀 받고 있고, 자, 건설주 현대건설 제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최근에 여기 있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최근에 자, 셀트리온과 현대건설만 딱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세 한번 기대해 볼 겁니다. 딴 종목은 안 해요. 왜? 1등이거든. 그죠? 1등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한번 노려볼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도 어느 정도 타이밍 나오고 있어요. 타이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별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로 전환됐습니다. 뭐 소폭이나마 아까 외국인이 매수해줄 때 좋았는데 지금 아침에 당장 강하게 들어오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 드레싱 분명히 조금 있었을 거거든요. 그죠? 그 부분 엔드 미국 아까 그죠? 선물이 제법 크게 빠지고 있어. 0.4 그죠? 0.8까지도 아까 빠졌잖아. 하나 어디 갔냐? 아유. 자, 나스닥 선물이 0.74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기관 트레이더들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야, 씨, 미국 왜 이래 딱 이러면서 그죠? 야, 주말에 9월 1일이 일요일이었잖아. 관세 매길지 안 매길지 다 숨죽여 보고 있었을 텐데 야, 관세 그대로 매기네. 야, 미국에서 실망 매물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딱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강하게 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하게 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하게 못 들어가요. 눈치 보는 겁니다. 저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 소리 안 하잖아. 그죠? 그냥 봅니다. 관망이에요 관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다 그 종목 올랐는지 내리는지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시장의 큰 맥락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SDI가 그대로 두드려 맞아 버렸네. 근데 최근에 기관에 관심도 좀 있고요. 여기 120일, 241일 권역인 23만 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불란거에 대한 당일이니까 조금 쇼크가 있는 모양인데 밑으로 깨고 안 내려가고 그냥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겠다. 자, 셀트리온 만약에 밑으로 21선 15만원 깨고 내려오면 안 좋아요.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안 좋습니다. 안 깨고 내려와야 돼. 지지의 역할 안 됐죠. 이평선. 요새 수현님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그죠? 마음에 듭니다. 요렇게 이평선 20일 5일 돌파했잖아요. 이게 낙폭이 작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량 별로 안 실리면서 조정 받으니까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인데 여기를 깨고 툭 내려가잖아요. 안 좋습니다. 매수 안 할 거예요. 저기 퉁 깨고 내려가면
싸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KMW. 야, 미쳤어요, 이거는. 미쳤어. 한번 틀어야 되는데. 요새 닥터케이가 조금 덜 까불고 있는데요. 그죠? 자, 뭐 SDI 하나 빼고는 크게 무리 없다. 자, 그럼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그죠? KMW가 2.4% 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1% 가고 있고 보합 이런데 이거 그죠? 두 개 빠진 거. 그죠? 여기서 적당히 상쇄되니까 별 문제 없다. 포트폴리오 마이너스권이냐? 플러스권에서 조금 주춤한 정도니까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이버는 강하게 갔으면 쭉 가지 왜 이렇게 툭 밀리냐? 자, 셀트리온 더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 K 듣고 있지? 야, 정말 마음에 들어. 뭐가 마음에 든다? 자, 주식 기초 강의. 근데 우리 K야 1회 더 올렸다. 더 책거리 할라 해도 안 돼. 하나 더 올렸다. 197회인가 하나 더 올렸는데. 야, 전 회차 다 공부하고 목표 달성했다고 댓글 남겼는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다. 응? 멋지다. 응? 내 강의를 봐서 멋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결심한 대로 실행에 옮겨야 돼. 아주 간단한 거라도 아니면 자신과 한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실천에 옮기잖아. 그럼 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주식으로 난 딴 건 잘 모르겠어. 내가 주식을 20년 이상 봐온 결과로는 나 봐봐 뭐 거창한 거 뭐 있냐? 그냥 차트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와중에 KMW 날라간다. 3% 이상 날라가고 있고 뭐 그 흔한 MACD도 없고 스토캐스틱도 없고 뭐 그 흔한 보조지표 하나 잘 없잖아. 그지? 볼린저 밴드 하나 딱 넣어놨어. 볼린저 밴드는 그냥 추세를 잘 보여줘. 이렇게 아이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네 이렇게 보여주잖아. 횡보 때는 비교적 이렇게 횡보 횡보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 팁 하나 더 있지. 하단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상단에 뚫고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가면 그쪽 방향이다. 이런 거 하나 보려고 그냥 놔두는 건데 예전에 뭐 나라고 안 했겠냐? 별별 거 다 해봤거든? 별별 거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일맥상통하더라 이거지. 우리 K도 아마 느꼈을 거야 아마. 좀 느껴봤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좀 느껴본 적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아 이것저것 뭐 보조지표들 뭐 책에나 아니면 다른 방송이나 보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 그러니까 이평선의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그게 전부거든 사실은. MACD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추세 나타내는 거거든. 빨갛게 형성되면 상승 전환, 파랗게 되면 하락 전환. 근데 한 템포 늦어. 그거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뒤차 타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과매수.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지지와 저항 내지는 목표치 산정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 정도 넣어놓는다 이거지. 볼린저 밴드. 시인. 그걸 시인이라 그러나? 눈에 잘 보인다 이거지. 추세가 눈에 확 보인다 이거지. 선을 쭉쭉 안 꺼도. 이거 그럼 셀트리온은 뭡니까? 하락 추세예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중에 확장됐던 것 축소되려고 하고 있고 바로는 못 간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볼린저 밴드 성질상 확장됐으면 수축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 수축이란 것은 이렇게 횡보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가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번에 여기서 뭐 사라는 이야기 안 하고 좀 더 지켜본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K는 내가 상장이라도 있으면 참 주고 싶은 모범생 상장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다. 가장 마음에 들어. 진짜로. 197회라는 것을 남들은 조금 보다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 많은데 고맙기도 하고 아마 오랫동안 기억 남을 거야. 자, 아까 하던 이야기 마무리하자면 지금 뭐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 그냥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은 매수 타이밍 늦추자 그랬습니다. 시장 약간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옆에 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심플하게 해가지고 팁 1, 2, 3 and 10 그죠? 그 안에 그것만 실천해도 된다니까. 우리 케이야 알겠지? 간단하게 우상향하는 것 20일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는 20일 인근에 사서 목표치만큼 끌고 가다가 음봉 떨어지고 하는 폼 보이면 수익 잘 실현하고 들어갔는데 손절라인 미리 딱 정하고 그거 깨지면 바로 칼 손절.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셀트리온 들어갈 만한 위치에 오고 있으나 시장이 시원찮으니까 안 들어간다. 시장이 우선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될 거야 아마. 그래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형한테 물어봐. 야, 너가 3교대만 아니고,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다른 여유가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된다면 내가 참, 그런데, 왜 그런, 단가 남겨보십시오. 소방관입니다. 그죠? 제가 존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전에. 정말 어떻게 기부를 하든 아니면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그죠? 어떻게 소방관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옛날에 진짜로 고민 좀 했거든. 주식을 가르쳐 주면 되겠네. 아이고 오케이. 웰크론 단가 남겨 보십시오. 언제 샀는가 하고. 근데 시장이 조금 처져요. 근데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재능 기부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끝내줘요, 끝내줘. 자, 뭔가 하면요, 4차 산업의 핵심이 될수 있는 부분이 5G입니다. 뭐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 그죠? 헬스케어 이런 쪽이 4차 산업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신이 필요해요. 통신이. 5G망. 주말에, 그죠? 부산에 부산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요새 조국, 장관, 내정자 때문에 뭐 데모도 하고 있던데, 그죠? 자, 어쨌든, 5G 시연하는, 게임 하면 상품 준 데서 해봤는데요. 야, 그죠? 360도로 얼굴에 VR 그거 기기 끼고 안경처럼 생긴 거 끼고 하니까 막 360도로 다 이게 화면이 보이잖아요. 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죠?
차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통신이 이렇게 잘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공지능 잘 수행하려면 통신망이 좋아야 되거든요. 5G가 대세예요, 대세. 그죠?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어요. 찌적찌적 할 필요 없습니다. 딱 그냥 똘똘한 놈들 딱 잡고 웬만큼 가면 팔아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지지고 나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언제까지? 추세 이거 꼬꾸라질 때까지. 추세가 꼬꾸라졌던 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어느 순간 나올 때까지 한다고요? 잘 갔거든요. 20일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반도하고 60일 깨지고 다시 가봤자 무너지는 여기가 넥라인이거든요. 여기 이런 상황 무너질 때까지 관심 가집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웰크론. 4,300원. 자, 지수 지지권에서 살짝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외국인은 양대 시장 한 100억 규모로 매도, 기관은 300억 규모 정도 매도. 4,300원에 물려 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제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의견 하나 제시해 볼게요. 가능한 한 만원짜리 밑으로 잘 하지 마십시오. 그죠? 제가 접근하는 거 비싼 종목들 많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대형 우량주 하시란 말입니다. 몇천원짜리 하면 휘둘려요.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개 중에 막 날라댕기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죠? 대형 우량주가 더 안전합니다. 그죠? 웰크론, 건설. 본인 아는 내용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차트만 볼 겁니다. 생활용품, 부직포, 극세사, 청소용품. 자, 그러니까 이거, 그겠네. 미세먼지 관련입니까? 미세먼지? 자, 맞으면 맞다. 아는 내용 올려놓으세요. 저라고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차트 흐름을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4,300원에 샀다 하셨는데 미세먼지. 야, 4,300원이면 자, 손절을 했었어야 됩니다. 언제 깨질 때, 여기가 무너질 때. 이거 삼성전자하고 똑같거든요. 삼성전자 여기 위에 있을 땐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무너지니까 올라오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평선이 단순하게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낸 선이 사전적인 의미지만 이평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지지됐어야 되는데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오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못 넘어가요.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지와 저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모른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이거 무너뜨릴 때 들고 있지 않습니다. 4,300원이니까. 그죠? 여기 인근에서 수익 조금이라도 봤었다. 여기 사서 수익 조금이라도 봤었다. 1번. 아니야. 여기 뒤쪽이라서 수익 별로 못 보고 그냥 무너졌다. 뒤쪽에서 샀다. 2번. 앞쪽에 샀다면 나쁘지 않는데 뒤쪽에 샀다면 포인트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강하게 갔다면 20일 무너지면 될까요? 너 위로 쭉쭉쭉 올라가야 돼. 그죠?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돼.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딱 하면서. 그죠? 근데 무너졌어. 넥 라인이야. 60일도 넥 라인이지만 이렇게 강하게 각도 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20일 깨지죠. 이것도 넥 라인입니다. 일로 못 넘어가요. 일로. 그죠? 그런데 이게 밑에 60일 지지권이긴 한데 그럼 들어갔다 칩시다. 리바운드 한번 노릴 수는 있거든요. 리바운드 실패. 밑으로 깨졌잖아. 그럼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어. 아, 당장 가도 3,158원. 여기 60일에 강한 저항 받을 것이고요. 가면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아요. 더 간다 하더라도 3,500원 이상 가기가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다가 이제 미세먼지 이슈 다 지나갔어요. 뭐 크게 이슈 없습니다. 미세먼지 섹터 옆에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한번 돌려볼게요. 추세가 우상향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야, 마우스 나와라. 화면 크게 두개 보니까, 그죠? 옆쪽에 또 컴퓨터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안 보여요, 어딘지. 자, 미세먼지, 웅진코웨이, 청정기. 오택은, 그죠? 지분 참여 소식 때문에 캐리어 에어컨이거든요. 이건 약간 논외로 한다 치고, 나머지, 위닉스, 크리앤 사이언스는 조금 관심 있는데, 그죠? 대체적으로 추세 다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3158원 갔을 때, 밀리는 모습, 은봉으로 크게 보이면, 축소하시고, 더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다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고, 26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3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3500원권에서는,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호, 일단 양호입니다. 크게 안 밀리고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고 있으나 기관은 매도폭이 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누구다? 외국인이에요. 일단 외국인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면서 조금 컨트롤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뭐 그나마 좀 버틸 만한 상황이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 중이고 베이시스가 조금 콘텐코 플러스권 유지를 좀 자꾸 해야 되는데 전일은 제가 콘텐코였던 거 확실하게 기억해요. 그죠? 그러면서 매수세 확 유발됐거든요. 지금은 쉬운 찬스입니다.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주위에, 누군가의 조언을 좀 필요로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분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남처럼 하면 돼. 하시는 분은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러나, 단순하게, 종목에 대한,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 서비스 한다고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시장 상황 전개되는 것 지금처럼 캡처해서 이유 설명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주식 학원에 왔다 생각하시고 종목은 덤으로 받아가시고 긴 안목으로 요새 그죠? 80세 이상 다 어느 정도 평균 연령 되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에 우리 고령자들 나가면 취업 많이 시켜줍니까? 안 시켜줘요. 그죠? 그렇다고 정부 보조금만 받아서 살기에는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주식 투자로, 그죠? 네, 마지막 직업을 선택하실 분은 선택을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안내해 보면요. 다음 카페도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안내도 돼 있고, 자세하게 가입 안내되어 있습니다. 닥터케이에게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현대차, 현대건설. 자, 바이오 쪽에 HLB가 지금 초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나와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악재가 수두룩합니다.
네이버는 근데 무슨 일이지? 아까 말했다시피 증권사에서 그저 목표치 뭐 상향 조정하고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상향 소식 때문에 대박 올랐다 그대로 밀렸네. 그죠?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급 상황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이닉스 외국계 빵상빵상. 그죠? 자, 전고점 인근까지 돌파 시도 나온 이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일 뻥 하고 뚫고 가면 8만원 돌파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홀딩을 잘해야 돼요. 카카오 올선도 안 깨고 위에 그냥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외국인 매수세 우위. 기아차 뭐 그만. 그죠? 일봉상으로 보면 모던 이펙션 밑에 다 깔아놨어요.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불났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낙폭 있었는데 대번 끌어당기긴 합니다. 3% 마이너스니까 추가 하락만 하지 않고 반등 시도 넣으면 양호. 자,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불난 상황이 와 SDI에 치명적이라면 이렇게 끌어당길까요? 안 끌어당깁니다. 밑으로 박살내버립니다. 다 팔고 나가요. 그냥 두두두두두두. 근데 아직까지 결론 안 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SDI는 전 세계적으로 한 2위 정도 하는 종목입니다. 2, 3위. 그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1, 2, 3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무리 없다 일단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주가 흐름이 말씀해줍니다. 여러분들께 갭 하락 5%인가 했잖아요. 밑으로 더 쳐져야지 되는데 그냥 쑥 땡겨 올립니다.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 네이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노 프라블럼. KMW 위에서 놀고 있네. 그냥 들어갑니다. 풍국주정 그죠? 수소차 그죠? 최근에 수소차가 슬쩍 들어오고 있어요. 이평선 밑에 어느정도 다 깔아놨고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병수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죠? 계속 풀타임으로 케어할 수 없으니까 2만 700원권 가서 판단 잘 하십시오. 밑으로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그러나 여기 18,400원 밑으로 안 깨지면 별 무리 없는데 밑에 또 지지권 또 있긴 해요. 그죠? 위로 올라가면 적당히 들고 나오십시오. 본인 저번에 끊어 먹었던 2만 800원인가? 그 정도 끈 가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끊어내십시오. 좋기로는 어떻게 돼야 좋다? 19,500원 여기 안 깨고 적어도 19,300원 여기 안 깨고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좋습니다. 이제 그래도 한 달 가량 방송 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좀 들어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들어와요? 자, 여기 지지저항입니다. 공부하셨던데 한 개 하면 안 돼. 요 세 개 네 개 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K 봤죠? 197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2만 200원 정도에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2만 800원권 목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놀아야 돼. 요 밑으로 깨지면 안 좋아. 요 탑트케이 래프 본성이 좀 있거든요. You got it? 여기 깨고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거지. 추세 좋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전략 드립니다. 18,800원 깨지면 그냥 줄이십시오. 저는 이야기 드렸어요. 올라타면 적당히 끊고 나오십시오. 관수님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궁금하시죠? 아까 설명 다 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짚어드릴게. 자, 137,000원 저점 잡고 그죠? 이중 바닥을 형성한 거 보고 140,000원권은 저점이란 인식이 들어요. 닥터케이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 20일 돌파했고 눌려주는 것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했고 오늘 시장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20일 밑으로 강하게 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하게 깨면 또 안 좋은 모양으로 갑니다.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21m로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16만원 위로 강하게 올라가야만 17만원 한 중반대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채팅하는데 옆에 S라고 달러 표시 있죠? 닥터 K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죠? 방송 도움 많이 됐다 하시면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닥터 K에게 후원해 주시면 닥터 K 힘이 되겠죠? 그죠? 코스닥 607 여기 라인을 안 깨고 반등하는데요. 여기를 안 깨고 마무리하면 베리굿입니다. 돌파 더 한다면 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21선 여기 5분봉입니다. 1957라인 여기 안 무너뜨리면 양호. 그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전의 시초가 권역인 1950이 안 무너뜨리고 반등하면 양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중국 추가 관세 그대로 때려버렸습니다. 자, 일본 출발 상황까지만 딱 보고 일본 마이너스 0.28 출발이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조금 반등했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잘 버텨야 되는데 밑으로 세게 밀리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중에 미국 선물 추가 낙폭 더 나오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첫 번째 주 첫 번째 날 방송 여러분들 도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방송 닥터K 다양한 지금 컨텐츠 올리고 있으니까 환율에 관한 컨텐츠도 올려놨고요.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그죠? 출근길 10분 지금 7회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분량 이번에는 공부하기 좋게 한 10분씩 신경 써서 하고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